안녕하세요. 남녀철새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강아지랑 고양이, 뭐 가끔 앵무새 키우시는 분도 있고, 가끔 햄스터도 있고, 정말 드물게 뱀도 키우시는 분한분 만났습니다. 일단 뭐 주로 강아지랑 이제 고양이를 이제 주로 키우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방을 알아볼 때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분들 방 얻어줄 때 되게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왜 임대인들이 애완동물을 싫어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그리고 왜 싫어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임대인이 애완동물을 싫어하는 이유는 많아요. 이게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웠고, 저도 강아지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키우고 싶어도 뭐 키울 여건이 안 되긴 하지만, 일단은, 냄새가 나죠. 일단은, 냄새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퇴실할 때, 이제 애완동물이 있던 방하고 없던 방하고 비용 차이가 또 나요. 비용 차이가 더 아무래도 애완동물 냄새가 배겨서, 우리 집에는 뭐 냄새 안 나는데 이럴 수도 있지만, 이제 대체적으로는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실 청소비도 많이 들고, 그 냄새 빼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첫 번째 싫어하고, 두 번째로 이제 특히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장판이라든지 뭐 문지방이라든지 이거를 갉아먹는 경우가 많아요. 갉아놓는 경우가. 그러면 이게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장판은 뭐 그렇겠지만, 문지방 이런 거 가려면 이것도 돈꽤 많이 나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도, 아유, 내가 물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인 입장에서도 그거를 굳이 수리를 안 해도 될 거를 또 수리를 해야 되는 또 번거로움과, 말 그대로 그 비용 또 발생하고, 그걸 받은다 해도 아무튼 번거롭잖아요. 물어 뜯어놓고 하면 좀 그런 것 때문에 나갈 퇴실할 때 세입자랑 트러블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트러블을 아예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소음이죠. 물론 조용한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뭐 택배 놓을 때, 택배 기사 왔을 때라든지, 아니면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럴 때막 짖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어 아무도 뭐 집에 옆집도 비어 있을 때면 상관없지만, 새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밤에 일을 하고 낮에 자는 사람도 간혹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낮에 또 강아지가 짖으면 또 잠을 또 깹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는 그 애완동물 한 호수 때문에 다른 호수한테도 피해를 줄까봐 그런 또 이유도 있고, 우리 그리고 털이 또 많이 빠지면, 살 때는 몰라요. 살 때는 모르는데 하수구가 막히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1년 살 때는 아무 문제 없고, 2년 살때 없다가 나가고 나서 하수구가 막혔어. 보니까는 그 애완동물 털 때문에 막혀서 또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것 때문에 애완동물을 임대에 다 싫어하진 않아요. 임대 그 오케이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애완동물을 굳이 키우는 사람을 안 하더라도 방이 잘 빠지는 집, 그러니까 누가 봐도 괜찮은 집은 굳이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계약을 안 하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내가 남자면 내가 엄청 이제 비싼, 내가 아끼는 차가 있어요. 그 차를 빌려주기로 했어요. 누구를. A랑 B가 있다고 칩시다. A는 그냥 혼자서 잠깐 뭐한달 정도 쓴다 그러고, B는 그 친구 애완동물을 차에 같이 태운대요. 그래서 뭐 쉬를 할 수도 있고, 뭐 큰일을 볼 수도 있고, 털이 빠질 수도 있죠.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사람한테 빌려줄까요? 뭐 똑같은 조건, 뭐그 비용에 똑같이 받는다 하면, 당연히 이게 싫어서가 아니고 위험 부담이 적은 이쪽을 택하겠죠. 여자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한뭐 1,000만 원짜리 명품 백을 했는데, 똑같아요. 두 명이 빌려달라는데 한 명은 그냥 혼자 쓰고, 한 명은 예를 들어서 그 백에 뭐 햄스터를 집어넣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당연히 좀 꺼려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축 같은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참고해야 될게 누가 봐도 괜찮은 집들은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신축도 저도 한두 번 봤어요. 신축 협입주인데 애완동물 해준다. 근데 다른 월세보다 비쌉니다. 이렇게
한 원룸이었는데 한 10만 원 정도, 그 시세 대비 10만 원 정도 더 비쌌어요. 애완동물을 허락해주는 가정하에. 그렇기 때문에 좀 요런 거 감안을 좀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에는 소리도 안 지르고 냄새도 안 나고 털도 안 빠지고 뭐 파손 할 것도 없다 이렇다 하더라도 주인 입장에서 나를 101호로 그렇게 해서 해줬어요. 근데 그럼 옆집에서 아니 101호도 강아지 키우는데, 아 고양이 키우고 강아지 키우는데 나도 키우겠다 그랬을 때 주인 입장에서 거절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된다 이럴 수 이러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집 애는 괜찮은데 이 집 저 집 저 집에는 안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 한 명 해주면 다른 소도 다 막 해달라고 하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찾다가 이제 선택하는 게 몰래 키우는 거. 몰래 키우면 저는 사실 몰래 키우게끔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부동산은 뭐 계약하고 수수료만 받으면 뭐 그 뒤에 알아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쫓겨나고 그 서로 안 좋잖아요. 그리고 아니 애 강아지 같은 경우는 짖는 게 자기 역할인데 그거를 몰래 키우니까 짖지도 못하게 막 그 뭐 조용하라고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 짖을 때마다 나도 막 심장 벌렁벌렁 떨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몰래 키우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완동물 키우신 분들은 좀 눈을 낮춰야 될 수밖에 없어요. 눈을 낮춰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집을 고르는 게 아니고 애완동물 되는 집 중에서 골라야 돼요. 그 가격대. 아니면 월세를 더 불러야죠. 원래 이 집이 천에 40짜리인데 이 집이 마음에 들면 주인한테 나 한 달에 뭐 천에 45, 50씩 줄 테니까 애완동물 허락해 해달라 이래도 싫어할 사람들은 대부분 싫어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그래도 딜을 해볼 만하죠. 그리고 모든 특약에는 이제 뭐 애완동물로 뭔가 파손 시 무조건 원상복구한다 뭐 퇴실 청소비 일반 청소보다 뭐 더 비싸게 한다 이런 특약이 아마 대부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간혹 이제 오피스텔 같은 주인이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주인이 다른 그런 집들은 간혹 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201호 주인 따로, 202호 주인 따로니까 그냥 난 내 방에 월세만 제때 받으면 돼. 이런 주인들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오피스텔처럼 이런 다세대를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가장 좋은 건 집을 사세요. 집을 사서 마음 편히 키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장 편한 건 그거밖에 없고 애완동물은 내가 만약에 지금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키우고 싶다 근데 내가 월세나 뭐 전세를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애완동물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볼 수 있는 방이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이미 키우고 있으신 분들은 내가 그 친구를 선택함으로써 집은 좀 포기하셔야 마음 편할 거예요. 마음 편할 거고 주인도 성격이 사람인데 왔다 갔다 해요. 애완동물 허락해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안 해준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안 해준다 했다가 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해준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진짜 여러분들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될 것 같고 허락은 해줬는데 만약 우리 집 애가 많이 좀 지서 그러면은 또 뭐 나가달라는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저도 이런 거 감안하고 애완동물을 키우신 분들은 뭔가 하나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서 가깝고 깔끔하고 뭐 넓은 집을 본다면 나는 여기서 최소 한두 개는 포기하셔야 그나마 좀 볼 수 있고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사는 집에서 이미 허락받고 키우고 있다면 최대한 버티세요. 여기서 다른 집 버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해주는 집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여러 부동산에 연락을 다 해놔야죠. 얼마 정도 애완동물 키우고 싶다 있으면 연락 달라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